영국 BBC에서 20세기에 인류에 기여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설문조사한 결과 1위가 바로 자전거였습니다. 자전거는 인간이 개발한 교통수단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람의 몸에 지방을 연료로 하죠. 세계 차 없는 날 캠페인에 모두가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가 하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팔, 다리를 포함한 몸의 전신에 체중이 고루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전신 운동에 아주 효과적인 운동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올바른 자전거 타기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건널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보행자와 비슷한 속도로 건너야 합니다. 또한 교통표지와 신호등을 지키며 길의 가장자리로 다녀야 합니다. 도로에 진입할 때는 좌우 차량을 확인합니다. 이 자전거 쉽게 보고 함부로 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자전거가 좋은 점이요. 차도와 인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자동차 신경 써야죠. 보행자 신경 써야죠. 정말 특히나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전거 차근차근히 가르쳐주실 이용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타기. 전 국가대표 감독 이용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